때까지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를 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김희갑 음악가. 수많은 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문화훈장인 화관장까지 받으며 음악가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재능이 아니면 그런 모든 스타일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가수를 보면 그 가수의 성향을 빨리 파악해서 그 가수에게 가장 개성적인 곡을 부여하는 게 작곡가의 스타일, 임무라면 그것에 있어서 국내 최대의 작곡가, 가장 많은 그런 그 노력과 결과물을 갖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악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손에 잡으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미팔군 무대에서 기타리스트로 명성을 날렸던 그는 1977년부터 83년까지 김희갑 악단을 결성해 악단장으로도 활동했는데요. 이때 기타 연주를 하며 음악적 기초를 쌓은 것이 후에 명곡을 만드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1967년 처음 작곡한 사랑아 내 사랑아를 히트한 후 지금까지 대중들의 심금을 울리며 수많은 명반의 이름을 새겨왔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가요계의 흥행 보증 수표라는 명성을 뒤로하고 영화 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찾아오지 뭐하더라고. 그중 1981년도에 개봉한 피막의 영화음악은 해외에서 영화보다 더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두용 감독이 칸느 영화제 피막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갔는데 관심은 그 음악에 많이들 왔대요.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녀와가지고. 근데 그 관심이 뭔가 하면 오케스트라에다 가야금, 거문고, 대금 이런 걸로 했다가 협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네들이 듣기는 굉장히 생소했고 그 악기가 어떻게 생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느냐 뭐 아주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 경찰관에서는 긴박감 넘치는 영화음악으로 관객의 몰입을 도와 영화음악가로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1978년 대종상 음악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그의 성공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도전에 있습니다. 같은 장르의 음악을 한 6, 7년 하게 되면 권태가 나죠. 뭔가 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스타일이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다가다 보면 그 에너지가 좀 딸리는 모양이에요. 좀 루스해지는 것 같아. 근데 새로운 곳에 도전하게 되면 집중력이 강해지죠.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음악계의 발자취를 남긴 김희갑 음악가.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며 일생을 음악 하나만 보고 지금껏 걸어온 길이지만 그에게 음악은 아직도 어려운 창작 작업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그가 찾는 곳이 있습니다. 생각이 좀 잘 안 나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럴 때는 책방에서 책을 좀 본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죠. 가끔씩 곡의 소재를 찾아 서점을 들른다는 김희갑 음악가. 많은 종류의 책이 있는 서점에서 그가 관심을 갖고 보는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시집입니다. 시를 읽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곡에 대한 소재를 찾는 중인데요. 시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요. 또 노래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있나 하고 가끔 들리곤 합니다. 시가 왜 좋으세요? 시가 왜 좋으세요? 시가 바로 노래 아닙니까? 네, 이 시 속에 선율도 있고 리듬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이 안에. 마음에 드는 시를 만나 시 속의 리듬을 찾으면 멜로디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노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이 시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대나 박인수 교수와 이동원 씨, 가수 이동원 씨가 듀엣으로 노래를 부른 게 있습니다. 시를 이용해 노래로 만든 것 중에 지금까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정지용 시인의 향수입니다. 클래식과 가요의 경계를 허문 곡으로 평가받는 향수는 50여 년의 음악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도입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모티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데서부터 어려웠고 10소절까지 오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어요. 한두 달 걸린 것 같아요. 이 여덟 소절 멜로디 만드는데 만들어 놓으면 마음에 안 들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 보면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리고 10달 만에 간신히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곡 향수. 당시 악보를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4소절만 이야기하면 박인수 교수가 노래할 이쪽 네 부분하고 이 자수가 맞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맞지를 않아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말을 달리고 그러니까 리듬이 변화가 많아요, 리듬에. 이 메디쯤 올 때까지 아주 지쳐버렸어요.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시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그리워 김희갑 음악가. 그에게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음악적 파트너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저기 그 메일에서 강태준 씨가 이거 시를 보는데 이게 재밌어. 그래서 내가 이거 뽑아가지고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 한번 봐봐. 바로 부인인 양인자 작사가입니다. 양인자 작사가는 본래 드라마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며 수많은 드라마를 집필했습니다. 먹어도. 엄마, 우리끼리 먹자. 응. 저희 마누라 생각해서 그러는데 뭐 그럼 누가 말려? 엄마,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뭐가? 저녁 때. 저녁 때요?